한화생명 2021 더블케이크 1라운드 화천 캐스퍼와 수원도시공사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아, 오늘 개막전 드디어 더블K리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보람 골키퍼가 나옵니다. 포백 안지혜, 황보람, 고유진, 최수진, 그 앞선에 나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선에 후미나, 이수빈, 이정은, 윤학영, 최전방에는 페르 선수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전하는 골키퍼, 포백 서진주, 나오코, 최소미, 서혜진, 3선에 지선미와 김윤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2선에 메바에와 전은아, 사와코, 그리고 최전방에는 문미라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한화생명 2021 더비케리그 1라운드 화천캐스퍼와 수원도시공사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수원의 프리킥 밟아줬고요. 왼발 그대로 슈팅!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슈팅으로 이어가 봤습니다. 지선미 안쪽 투입, 박스 안쪽! 선수들 겹쳤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선미 왼발 슛! 막아냅니다! 정보람의 멋진 선방! 문미라의 센스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문미라 쪽 연결됐어요. 문미라!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전은아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정보람! 서진주 뒤쪽으로 중앙 연결. 문미라 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황보람. 이 황보람 선수는 이 전진 능력도 있어요.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이번엔 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정은이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이정은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페르 박스 안쪽 외곽 슛! 골대! 와, 페르 날카로운 왼발 보여줬습니다. 아직 공격 살아있어요.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전환을! 야, 화천의 날카로운 공격 두 차례나 나왔습니다. 밟아줬습니다. 올라가는 후미나. 공격 숫자 많습니다. 후미나. 박스 안쪽 들어갔고 왼발 슛! 막아냅니다. 전환을!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 팀 전반전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이 박기룡 감독이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이 화천캐스퍼입니다. 이수빈 1대1 시도합니다. 이수빈 왼발 슈팅, 수비 막고 굴죠. 페르 헤더! 골! 선제골 화천캐스퍼! 페르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0! 이수빈의 굴절된 슈팅, 페르가 머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페르의 더비캐리그 데뷔골, 1라운드 개막전부터 신고를 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 최전방에 아쉬움이 있었던 이 화천캐스퍼의 공격. 아, 페르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화천캐스퍼의 공격에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 페르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1-0. 후반전 53분에 페르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밟아줬고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뒤쪽 헤더! 골대! 수원 골대를 맞춥니다. 최소미의 헤더였는데, 아, 지금 골대 바깥쪽에 맞으면서 그대로 나갔어요. 후미나 탈압박 성공. 왼쪽 연결. 페르 밟아줬고 후미나 중앙에서 달려갑니다. 후미나 오른발 그대로 슛! 오른쪽 벗어납니다.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추효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추효주. 추효주 먼 거리 슛! 막아냅니다. 정보람! 최정민 오른쪽 측면. 최정민 올려줬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공격. 아, 이세움의 슈팅이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이 공이 후미나 쪽으로 향했어요. 후미나. 후미나의 역습. 후미나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후미나. 왼쪽을 선택. 후미나 계속 달려갑니다.
후미나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요. 볼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후미나 나치 전진 패스 오히려 이수빈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이젠 이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다퉜던 양 팀의 경기 이번 시즌은 화천캐스퍼가 먼저 웃었습니다.